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도 혁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정현 씨 승부의 측 좀 적중률이 떨어져서 이모자를 쓰고 온 건가요? 네. 돌아가는 꼴이 아주 엉망진창이군. 이 문어 모자를 씁으로써 예측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겠고요. 아, 그리고 또 좀 저희 유튜브 댓글에 정현 씨 아름다워요라는 댓글 무려 3개나 달렸습니다. 아, 혁혜에 대한 칭찬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너무 잠깐 공개했어요. 네. 왜냐면 남자분 윤두준 닮았어요. 어,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두준. 윤두준이 8년 언양어 산다면. 아, 새로이가 7년을 타고 왔는데, 아, 1세대보다 좀 1년 정도 더 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분 내에 만약에 프리뷰를 하지 못한 팀이 생긴다면 고정 댓글로 프리뷰 내용을 남길 예정이니까요. 네. 댓글란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 뒷배경에 이제 막 클럽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시간 준비돼 있죠? 네. 네, 프리뷰 스타트! 네, 울산 대 성남의 경기 먼저 살펴보죠. 그렇습니다. 울산 대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경기 포항과의 경기에서 0-4 승리를 했던 울산, 그리고 블루드래곤 이청용 선수의 멀티골, 공격의 무서움, 그리고 지난 시즌 아쉬운 패배를 이겨낸 울산이었습니다. 성남은 첫 패배를 겪었습니다. 대구의 제공권 싸움에 열세를 보이면서 지난 시즌 첫 패배, 이번 시즌 첫 패배를 당했던 성남. 통산 전적은 울산이 44번 승리, 무승부 35번, 성남이 43번 승리했습니다. 박빙의 통산 전적, 울산이 144골, 성남이 142골, 치열합니다. 최근 10경기 전적 울산이 5번 승리, 무승부 1번, 성남이 4번 승리, 23골이 터졌고요. 울산의 홈경기 상대 전적도 박빙인데요. 울산이 24번 승리, 16번의 무승부, 성남이 22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은 울산이 2번, 성남이 1번 승리, 3경기 7골이 터졌습니다. 동해안 더비에서 대승을 하며 좋은 흐름에 울산이 좀 성남을 몰아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혜의 픽은 선수들의 움직임, 팀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에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울산의 승리를 픽해가지고요.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주니오 선수를 주목해야 될 선수로 픽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이 플로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울산의 승리고요. 저는 조현우 골키퍼가 슈퍼세이브 빡 보여주면서 승리를 지켜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전북과 인천의 경기 살펴보죠. 전북 대 인천의 맞대결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5라운드 서울과 4-1 승리를 했던 전북, 그리고 인천은 강원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던 인천이었습니다. 통산전적 전북이 16번 승리, 16번의 무승부, 인천이 13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이 5번 승리, 무승부 4번, 인천이 1번 승리했습니다. 29골, 경기당 2.9골이 터졌고요.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7번 승리, 무승부 6번, 인천이 또 7번 승리했어요. 46골, 경기당 약 2.3골이 터졌고요. 지난 시즌 전북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인천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내려선 인천의 수비라인은 전북이 어떻게 뚫느냐가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혁혜의 픽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전북의 승리가 될 것 같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 멋진 왼발 중거리 슛을 보여준 이승기 선수입니다. 아, 이때쯤 변수가 한 번은 있어야죠. 저는 인천의 두터운 수비를 지지합니다. 무승부 1번 가보겠고요. 주목할 선수는 인천의 정산 골키퍼입니다. 이어서 상주 대 포항의 경기 기기. 네. 네, 상주 대 포항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라운드 부산과 1-1 무승부를 겪었던 상주, 그리고 울산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에 포항이 맞붙습니다. 통산 전적은 포항이 약간 앞서 있는데요. 상주가 8번 승리, 무승부 2번, 포항이 10번 승리했습니다. 62골이 터지면서 경기당 3.1골. 하지만 최근 10경기 맞대결에서는 상주가 앞서 있습니다. 상주가 5번의 승리, 무승부 2번, 포항이 3번 승리, 총 31골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경기당 3.1골. 또 하지만 상주의 홈경기에서는 포항이 앞서 있습니다. 상주가 3번 승리, 무승부 1번, 포항이 6번 승리, 30골이 터지면서 경기당 3골. 또 하지만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가 앞서 있습니다. 상주가 2승 1무로 앞서 있고요. 3경기 8 골이 터졌습니다.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주는 상주, 들쑥날쑥한 경기를 이렇게 포항, 순서대로라면 포항이 이번에 좋은 경기를 펼칠 차례고 상주는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라운드입니다. 혁혜의 픽은 무승부! 주목해야 될 선수는 포항의 1588 라인 음악을 권경원, 김진적 선수입니다. 네, 저는 포항의 승리입니다. 경남 시절 상주 상대로 두 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최영준 선수 픽하겠습니다. 수원 대 강원의 경기 살펴볼까요? 네, 수원 대 강원의 맞대결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 라운드 광주의 0-1 패배를 겪었던 수원, 그리고 인천과의 경기에 승리했던 강원, 상반대 분위기에 양팀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통산전적은 수원이 13번 승리, 무승부 4번, 강원이 4번 승리했습니다. 67골이 터졌고요. 경기당 약 3.2골이 터졌습니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수원이 6번 승리, 무승부 2번, 강원이 2번 승리하면서 33골, 경기당 약 3.3골이고요. 수원의 홈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2번 승리, 35골, 경기당 3.53골이 터졌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강원의 승리가 없고요. 3경기 8골이 터졌습니다. 광주의 충격적인 패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경기 승리가 필요한 수원인데요. 혁혜의 픽은 하지만 강원의 승리가
예상되고요. 수원의 라인을 브레이킹할 김승대 선수가 주목해야 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저기요, 여기는 네. 빅포드입니다. 네. 수원이 승리한다. 네, 부진한 공격력을 해소해줄 타가트 선수의 득점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전현수입니다. 대구 대 서울의 맞대결이 대구 뒤집은행 대구은행 밖에서 펼쳐집니다. 네, 통산 전적 살펴보면 대구의 10번 승리, 무승부 12번, 서울이 17번 승리했고요. 101골이 터졌습니다. 경기당 2.6골이고요. 최근 10경기 대구가 1번 승리, 무승부 5번, 서울이 4번 승리하면서 24골, 경기당 2.4골이 터졌습니다. 네. 홈 경기 상대 전적 대구 5승, 8번의 무승부, 서울의 7번 승리, 50골이 터졌고요. 경기당 2.5골. 네. 지난 시즌 맞대결 서울이 3번 승리, 무승부 1번, 대구가 4경기 이기면서 네. 9골이 터졌습니다. 네. 사실 상반된 분위기의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첫 승을 따낸 대구, 2연패 중인 서울. 저는 이 경기 지난 라운드 득점을 기록했던 에드가와 박주영 선수의 활약이 승패를 가를 것 같은데요. 네. 정현수 픽은 승리한다 서울. 이번 시즌 부진했던 패배 이후에 승리로 기사회생하는 서울입니다. 자,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한 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 네, 저 뒤집에서는 대구 아이가 대구의 승리를 점하겠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센터백이지만 센터피스에서 득점에 이룩한 정태욱 선수입니다. 이제 부산 같은데 근데. 네, 같은 경상도입니다. 네. 광주 대 부산의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6라운드 마지막 맞대결 광주 대 부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